본인의 아이디를 생각하면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 돌을 짚고 다시 그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파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한 채로 그것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눈을 감은 채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상을 하십니다. 자, 제 눈이 지금 떨리는 것이 보이시죠? 눈동자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릴렉스 하시고요. 자, 지니, 내 마음속에 매직 지니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나는 성공을 원해.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니한테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펜을 잡고요. 자, 무릎에 펜을 딱 얹어주시고요. 자,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요. 자, 눈을 감고 펜을 무릎 위에 딱 앉히고, 자, 심호흡을 하시고요. 눈을 감고 집중을 하시고요. 릴렉스 하신 다음에, 자,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 딱 머릿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세 번 호흡하십시오. 세 번 깊게 들이마십시오. 자, 빨간색을 떠올리세요. 빨간색. 자, 릴렉스 하세요. 자, 몸이 아주 휴식을 취하는 듯한 그 느낌을 전체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딸기가 보이고요. 딸기를 이제 딱 손으로 쥐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몸 전체에 이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색을 지금 시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한계,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어떤 신체 스트레스라든지 피곤함들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 빨간색만 생각하시고요. 심호흡 하시고요. 자, 이제 오렌지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눈을 감은 채로 똑같이 따라하세요. 자, 오렌지를 생각하세요. 아주 차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다 나갑니다. 어떠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손실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 따뜻하고 뜨거워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화남, 붕괴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자, 이제 노란색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비우세요. 노란색 바나나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 노란색이 나한테 다가왔다 생각하십시오. 슬픈 생각을 지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비우시고 모두 바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제 초록색을 떠올리십시오. 초록색. 자,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주 평화로워요. 아주 울창한 초록색 숲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어떤 울창하고 초록색 우거진 자연이 내 주변에 있어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느끼세요. 초록색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색깔이 그대로 온전히 내가 받아들입니다. 초록색은 평화로움을 상징합니다. 내 삶의 평화로움을 뜻합니다. 초록색이 나한테 왔습니다. 이제 파란색을 떠올리십시오. 파란색, 그 푸르른 바다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커다랗고 넓고 푸르른 바다를 떠올리십시오. 이 파란색은요,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팔을 나 자신을 포옹하고 팔을 느끼십시오. 나를 다듬어 주세요.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시고요. 이제 보라색을 떠올리십시오. 아주 조용하고 깊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핑크하고 바이올릿, 핑크하고 퍼플을 합친 그 색깔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할 만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TV, 평평한 TV가 아니라 3D 형태의 TV입니다.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검게 그리고 하얗게 된 아주 3D 형태의 TV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블랙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지갑이 비어 있어요. 또는 굉장히 긴장관계 있는 어떤 관계들. 오래된 자동차, 오래된 집, 지금 내가 일을,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뭔가 나한테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은행에 돈이, 잔돈이, 잔고가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지금 안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 간에 내가 원하는데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꿈이 내 꿈이 굉장히 멀리인 것이 보여요. 지금 이 TV에서 검은색 지금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왼손으로 리모컨을 잡고 눌러서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을 누르거나 했더니 이 스크린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 같이 보입니다. 이제 깊은 숨을 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벽한 어떤 화면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림들이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도 완벽하고 너무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 내가 사랑하는 관계, 일적인 관계, 어떤 꿈들이 다 이루어진 어떤
세계 여행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내 삶을 즐기고요. 아, 아주 여유롭습니다. 아주 멋진 해변에 하와이에 있습니다. 아, 영적으로도 내가 너무 진짜 완벽해요, 지금. 내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이 모습들을 화이트 스크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스크린. 자, 깊게 숨 쉬고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 파워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라색으로 다시 오고입니다. 퍼플 다시 오고요. 블루 색깔 들어오고요. 그린 들어오고요. 옐로우 들어오고요. 오렌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레드로 처음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제 내 몸으로 들어오고 이제 의자를 느끼고 이제 자 손에다가 지금 펜을 쥐고 있습니다. 자 눈을 깜빡깜빡 한번 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본 있잖아요. Think and Grow Rich를 그 책을 구하시면요. 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원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잠자기 전에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이 퍼펙트한 날인지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금 이미지들이 들어오셨죠? 어떤 것이 정말 완벽한 날이고 완벽한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이 나한테 정말 완벽한 날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대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숙제를 드릴 텐데요. 오늘 배우신 지금 명상 있죠? 색깔별로 해서 나의 긍정성과 마음이 충분된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명상. 그리고 Think and Grow Rich 책의 챕터 3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원본 책이 1937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나온 책이 사실 좀 지금 책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썼던 어떤 언어, 용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구하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어떤 표현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언어를 순화를 해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변형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알라나 권사님의 멘토께서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항상 읽는 것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 자신을 믿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important that you take some time. If you can take a screenshot of this.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을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번 주에 연습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더 잘 생각할 수 있는지의 방법 7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잠재의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잠자지 않으면서 명상하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Think Better 하는 방법. 일 사이사이에 쉼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어떤 패턴을 만드셔야 되고요. 라디오를 끄셔야 됩니다. 이 라디오를 끝나는 것은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한다는 뜻이고 어떤 4번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5번은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자연이 나한테 들어오게. 자연과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 위해서 달리라. 몸을 움직여라.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멘토한테 제가 배웠던 이 성공 철학은 단순히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팀이 있고요.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제 아들은 목표를 정했고요. 요요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고요. 작년에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챔피언 대회에서 챔피언을 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노래에 대한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아들이. 일반, 너 노래 부를 줄 알아? 그래서 그 음악을 하는 목표를 잡고 아들이 지금 그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내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을 구하는 걸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해. 네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 계속 하잖아? 그러면 너는 그것을 잘하게 돼. 그러면 그렇게 능력을 갖추게 되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팀을 위해서 항상 제가 요리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팀 트레이닝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저의 멘토한테 감사드리는 부분이죠. 자, 저 오늘 이렇게 마칠 텐데요. 제 아들이 첫 번째로 프로듀싱한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침은 필립 청사님께 마지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an you guys hear that? I can't hear it. Hey, Javier, I cannot hear. Hey, Rose, can you guys hear that? Hey, Rose. We cannot hear Javier. It. There's no audio right now, Ellen. We're trying to figure it out. There's no audio. Okay. All right, good. 지금 뮤직비디오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잠시 체크를, 사운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일반 나가오, 알란 나가오사님의 이제 아드님이신데 요요로서 전 세계 챔피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잡았고 지금 뮤직비디오를 프로듀싱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꿈넘어 꿈을 실현을 해나가고 계시대요. 자, 그래서 지금 알란다고 사장님께서 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플레이 하신 것 같고요.
I think one of the greatest gifts is to have, give this gift to your kids. So I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that today was really 자, just. 그래서 제가 배운 이런 성공 철학들이 아이와 또 공유를 하면서 아이의 꿈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시들 있죠. 제가 링컨 컨티넨탈 차를 사고요. 그리고 샵에서